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특별히 또 X1 전문가 차토아가님 모시고 오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별 종목 상담 방송 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3부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먼저 닥터 K가 종목 상담 먼저 하고요. 자, X1 전문가 차토아가님은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향 및 전략은 저와 또 차토아가님이 서로 대화 나누는 것처럼 한번 또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82%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마이너스 2.24% 하락한 그런 폭락장이었죠. 자,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큰 흐름 한번 보자면요. 자, 코스피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1월 30일 기준으로 기관 외국인이 거의 하루 정도씩 빼고 그냥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분들이 다 받았죠. 그때 여러분들 시장이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시죠? 기관 외국인이 핵폭탄에 가까운 매도세이고 그것을 개인이 받아주면 시장은 자율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지 몰라도 시장이 턴하려면 자, 어저께 기관이 찔끔 그리고 그 전날 800억 정도 약간 멈춰줬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2-3천억씩 정도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2400대 이상 반등 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다행히 전일 미국 시장이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다우존스가 1.3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나스닥도 1.44%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죠. 자, 그러나 상당히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래꼬리 윗꼬리 있지 않습니까?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자, 아직까지 반등 시도는 나왔으나 여기서 단단히 120일선을 단단하게 지지받으면서 위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올수록 미국이 더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죠. 자, 최근 제가 저번주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부터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올 때 저는 여기서 저점 예측 감이 한다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었거든요. 자, 그날 이후로 5일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69회에 스팟 방송에 보시면 감히 지수 저점을 예측합니다 하고 난 이후로 한번 조정 없이 오일로 스트레이트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목표치 제가 말씀드리면서 갔었습니다. 자, 2410이고 여기 인근이 2530 인근이니까 120포인트 차이죠. 그러면 여기 인근 대비해 봤을 때 목표치는 2610, 26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607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일이라도 목표치 근처니까 양봉 크게 떨어지고 하면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면서 가야 됩니다. 목표치가 달성되고 난 이후에 흔들림은 커지기 쉬우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날 음봉 떨어지는 거 보고 여러분들 이제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6%대 상승 이후로 바로 보합권으로 밀리고 하는 이런 등락을 보고 저는 더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우리나라 흔들림이 심상치가 않다. 조심하셔라. 말씀드리고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자, 다행히도 코스닥은 중요 지지대를 지금 지지하고 있죠. 800에서
15포인트 라인이 이 중요 지지대인데요. 이평선 60일 이평선 인근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인근 오니까 모양이 벌써 장대 양봉들이 크게 시연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날도 보시면 마이너스 5%대 급락했는데 그대로 보합 근처를 다 땡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해가 대박 밀어버리고요. 자,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장 좋을 때는 대충대충 해도 수익 날지 몰라도 여러분들 장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이제 진검 승부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큰 손실 나니까 제가 장 오르고 있는데 웬 쓴소리 이런 게 여기 인근이거든요. 방송이 주위에 지인들 보면요 꼭대기에서 자꾸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쓴소리도 좀 하고 했는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저도 선제적으로 좀 말씀드렸다. 여기 인근부터 말씀드렸으니까 폭락 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다면 폭락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폭락 다 피하고요. 제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지인들이 있는데 지인이니까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다 피해 나갔습니다. 자, 현대차 여기서 샀고 여기서 GS건설 사서 여기서 GS건설 차익 실현, 현대차 여기 연봉 보이는 건 있어도 외국계 매수세가 잡히기 때문에 매수 여기 인근에서 전량 매도, 그 이후로는 포지션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봉 떨어지는데 포지션 가지면 아무래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자, 이틀 전에 정도 아마 접근했을 겁니다. 이날 이마트를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낙폭은 피할 만큼 피하고 이마트 매수 이후에 낙폭이 또 크게 떨어졌는데 이마트 그냥 견조하게 갔거든요. 그럼 한번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 삼성전자보다 더 잘 가는 주식을 추천하는 닥터K라고 이렇게 제가 장난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추세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전자 사라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추세가 꺾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해보시면 벌써 이런 추세대로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추세가 여러분들 하락 추세에 있다. 더더군다나 하락 추세의 하단을 뚫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더더욱 주가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가 색깔이 좀 바뀌어 있네요. 바로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를 접근했던 이유는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면 제법 댓글들이 바로 올라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오늘처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제가 사정했거든요. 제발 좀 와달라.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바쁘신데 제가 저를 구독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장이 어려울 때 저는 같이 동병상련이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투자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해외선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폭락장이 오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진정성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날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20일 지지하는 거 보고 사 28만 천원에 그래서 자 당일날 29만 2천원까지 갔거든요. 자, 제 같으면 스캘핑도 하고 저는 단타를 하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왔겠습니다만 제 지인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2, 3일 이상의 스윙 트레이딩 그리고 왜냐하면 또 지금 장세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치 한 30만 정도 보고 자 매수 접근하고 그 다음날 2차 매수 또 땡기는 거 보고 또 2차 매수 현재 매수 평단가 정도에 있는데 자 아직까지 홀딩 가능하다고 봅니다. 20일 60일 우상향 중이고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자 아직까지 홀딩 중이다. 만약에 월요일날 반등 시도 나오면 충분하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자,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같이 방송 종목 분석을 올려놨더니 댓글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국금융지주는 여기 라인 살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깼습니까? 안 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84,000원 쉽게 뚫고 가지 못한다고도 아침 방송에 이야기해뒀거든요. 자, 여기서 밀리지 않습니까? 20일에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자, 어저께 살수 있었고 그저께 또살수 있었고, 자, 분할로 그렇게 직접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그러면 질문하셨던 종목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GS건설,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33,000원에 매도해서 한12.8% 정도 수익을 줬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뭐라고 올라왔는가 하면요, 아, 저도 그때 방송 보고 11% 같이 해서 11% 수익 났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3만 원 인근 가면 매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방송하셨는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기천님이 그렇게 상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로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십시오.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팔다가 최근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아직까지 크게 훼손을 하지 않았고, 물론 단기 추세는 좀 훼손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단기 추세는 좀 훼손이 됐습니다만, 좀긴 추세는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봐도 훼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 달고, 자, 여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니까 전략대로, 자, 3만 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한번 상황을 보자면, 자, 전일은 외국계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상승하다가 좀 밀린 듯한데, 자, 이런 종목들 어저께 매수 타이밍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그대로 유효하게 제시하겠습니다. 3만 원 초반에, 자, 내일 월요일날 시작하면, 자, 일부 매수 가능하고요. 자, 한 3분할 정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주가 매수는, 자, 29,000 라인 오면 2차 매수 단가 드리겠습니다. 자, 1차 매수는 여기, 자, 2차 매수는 여기, 자, 손절 라인은 전 조금 길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 라인이 좀 길긴 합니다만, 여기로 드리겠습니다. 27,000원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손절 라인, 목표치는 똑같습니다. 전과 동입니다. 33,000원대 목표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전에 GS건설을 왜 33,000원 인근에서 매도했는지 그러면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목표치 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마지막 추세가 저는 여기 인근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를 마지막 추세의 시작점으로 보면 27,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 얼마인가 하면 약 32,000원이죠. 자, 그러면 5,000원 정도의 상승폭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자, 5,000원 정도의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게 되면, 자, 눌림목 주고 다시 가게 되면 이렇게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5,000원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9,000원 되니까 5,000원 다음 34,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치 저는 34,000원 줄수 있다,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만큼 상승했으니 여기서는 얼마만큼 추세상에서 목표치는 34,000원 라인,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그냥 대충대충 어림짐작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34,000원대 앞쪽으로 돌려보시면 전고점 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34,800원이니까 거의 인근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하루 조금 밀리다가 그다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3일 만에 팔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이상 홀딩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기천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역시 닥터K의 핵심 팬들은, 자, 제가 제시하는 대로 방송 참여하라 하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네요. 질문 주셨던 거 지금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GS건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장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홀딩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정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인근에서 제가 GS건설을 매수를 했고, 자, 이후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에 지수 저점 감히 예측합니다 하고 5일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동기간 법칙 나옵니다. 잠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상승한 날짜가 대략 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인근, 자, 동기간은 8일을 상승한 게 기본이고요. 자, 적어도 50%에서 60% 지점에서 반등 시도 넣으면 적당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날짜가 며칠입니까? 이게 참 잘 안 보이네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인근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이후에 반등 시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매수 접근 했었던 거고, 8일 정도의 상승폭이 있었으니까, 나도 GS건설을 상승하게 되면 한 8일 정도는 상승할 수 있겠다. 같이 시장이 움직이니까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날짜가 1월 23일이죠.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쏠어 담았거든요. 보십시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쌍끌리로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꺾이는 거 보기 전까지는 고! 그래서 들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인한테 여기 인근 고! 팔까요? 노! 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팔았거든요. 33,000원에서. 왜 팔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아까 제가 선정한 목표치인 2610 인근에 왔으니 그 다음날 흔들림이 나온 거 보고 매도. 목표치 인근 왔어. 매도. 시장의 목표치도 일치했고 GS건설의 목표치도 일치하니 매도. 그렇게 해서 자, 한 일주일 이상 끌고 가고 현대차는 그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흔들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럼 현대차 잠깐 볼까요? 자, 현대차는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16만 3천원. 단기 목표치 16만 2천원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16만 3천원의 절반, 16만 3,500원의 절반. 그거는 왜 그러면 한 3일밖에 안 들고 왔는데 3-4일. 자 보시죠. 이날이 1월 30일입니다. 자, 1월 30일이 언제입니까? 이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GS건설 팔고 현대차를 좀 망설였어요. 사실은 현대차는 좋지만 지수가 흔들리는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짧게 방망이 잡고 하루 이틀 보고 스윙으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땡겨 올라가다가도 밀리고 그 다음에 세게 반도 못하고 하는 모습 보고, 그동안에 그래도 현대차에서 매수세,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자, 오늘 화면이 커서 제가 머리가 왔다 갔다 많이 힘듭니다. 자, 보시죠. 자, 이날이라고 그랬으니까 1월 30일이 언젠가 하면요. 자, 여기입니다. 1월 30일. 보시죠. 외국계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매수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 외국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하죠. 모든 종목이 다 죽진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치 인근에서 예측 매도 빠지기도 전에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시장 흔들려. 이날 시장이 되게 흔들렸거든요. 선제적으로 예측 매도로 그냥 완료하고 이 이후로 그냥 쉬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핵폭탄 안 맞았죠. 핵폭탄 안 맞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인근 이제 핵폭탄 피하면서 서서히 접근하는데 저 이거 수익 날 것 같거든요. 30만원 가면 팔 거거든요. 예. 자 차트 화가님, 아, 좀 있으면 방송 시작할 텐데요. 자 기천님 어떻게 GS건설은 조금 설명이 됐습니까? 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자 이전처럼 전략대로 자 3만원 초반대에 접근 가능해 보이고, 자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도 이제 다시 조금 들어올려 한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더 강하게 자 살 수 있겠고, 자 단기간 20일 라인 가가지고 31,000원 정도에서 한번 헤딩할 수 있겠으나 밀리는 듯하면 자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하시고 강하게 들고 간다 싶으시면 같이 그 동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기 목표치 33,000원 아까
손절가 말씀드렸죠. 27,000 라인 정도 손절가 분할 매수하셔라. 장중 외국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방송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매수상위보다 전일은 매도상위가 많죠. 이러면 아무래도 가다 이렇게 밀리기 쉬운 겁니다. 자, 여기 매도도 소폭 잡혔고요. 이 부분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천님 잘 들으셨다. 자, 한 종목 정도만 더 하고 저는 차트 아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천님, 아, 기천님이 카프로 질문하셨죠. 카프로는 또 화가님이 오랫동안 추천해왔던 종목이니까 화가님한테 카프로 넘기기로 하고요. 다른 종목 하나 한번 질문하시면 제가 그거 답변하고 저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죠. 자, 일단은 방송에 딜레이도 좀 있을 수 있고 채팅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런 시장 제가 한번 짚어보고 마이크를 차트화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장 이왕이면 코스피는 241인 2400라인 이걸 깨지 않고 이렇게 전일처럼 양봉을 시연하면 좀 더 좋았겠으나 자, 이것을 좀 깨면서 반드시 더 놓은 게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탄탄하게 바닥을 2350 정도 라인에서 지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나 아직 추세를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강하게 2450 정도를 돌파시키면서 그 위에 눌림목 좀 주고 다시 재상승할 때 그래도 반드시도가 확실하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월요일날 미국이 반등했던 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또 상당히 심하죠. 자, 이 지지선에서 강력하게 지지하려는 의지는 보인다. 그래서 코스닥도 여기 라인 800에서 820 라인 이 라인만 잘 지켜내면 당장은 큰 무리 없어 보인다. 자, 그러나 흔들림이 예상되는 다음 주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모양 나온 종목들 차트가 우상향으로 계속 지속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집중해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차트와 님께 방송 넘기도록 하겠습니다.